그 차가 뭐지? 파킹은 해제됐어? 여기 일단 차 내려놓고 뛰어 달려고. 아, 파킹 해제도 안 된 거네. 오라이 오라이. 이것도 영상 한 편 찍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오씨. 불로 들어가서 절로 나가면 옷이 다 베리지. 됐어? 나와라. 자, 말목 빼. 본네트 한 번만 열어줘 봐봐. 디젤이네. 달리다가 꺼진 거래. 세로 한 번만. 됐어, 됐어. 세로 쳐본 소감이 어때? 괜찮긴 한데 원래 들어가는 소리처럼. 응? 소리는 잘 들어가는. 타이밍 체인은 어떨 것 같아? 체인은 조금 올라가는 거. RPM 보니까 괜찮은데. 체인이 끊어지면 밸브가 휘기 때문에 쉥 하고 돌아. 쉥쉥쉥쉥쉥 돌잖아 얘는. 물론 끊어졌을 수도 있지만 일단 그걸 배제하는 게 맞지. AMV 쪽 한번 열어봐서 혹시 색깔로 돌았나? 그거 먼저 확인해 보자고. 지났어. 이렇게 하다 지났어. 이렇게 왔을 때 비 오는 날이면 진짜 짜증나. 물 다 맞잖아. 예전에 안부장 비 오는 날에 한번 바닥에 들어가서 이래가지고 아 옆에서 보는데 존나 안쓰러웠어. 씨. 지금 현재 주행 거리가 11만 킬로. 2015년식 BMW F07 5GT 모델이에요. 오우 소프트 크루징 옵션 들어가 있네. 예? 잠겼어? 누가 이걸 잠궜지? 주인이 쟨데? 자기가 잠궜어, 자기가. 일부러 그런 거지. 잠그고 키를 던져버리고. 시동이 안 걸리는 원인을 찾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물론 진단계를 일단 꽂아봐야 되는 건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점검하기가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먼저 엔진 소리를 들어서 타이밍 체인이 끊어지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연료 라인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IMV 밸브를 한번 빼보면 돼요. 진단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어요. 작업자마다 어떤 편의성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 이 차 같은 경우는 시동이 안 걸리는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게 타이밍 체인이 끊어진 거랑 연료 라인에 쇠가루 돈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번 열어보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편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IMV를 지금 빼보는 이유는 가장 하드웨어적인 점검 방법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꼭 진단기가 없어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그걸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에 금속 가루가 있으면 진단은 여기서 끝나고 이제 차주분과 상담을 해서 작업으로 이루어져야겠죠. 어때? 안에 쇠가루가 있어? 네, 만화. 어? 만화예요. 만화? 네. 아 그러네.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IMV 밸브에 지금 쇠가루가 여기에 지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 안에 이게 진짜 쇠가루거든요. 이게 고압 펌프에 있는 그 롤라에서 롤러가 맞겠다. 캠샤프트처럼 생긴 롤러가 갈리면서 이제 쇳가루가 생기는 거라 진짜 자석이 붙어요. 제가 여기 자석 깨끗이 닦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와, 와 이거 영상으로 찍어주고 싶다. 자, 여기 자석에 그냥 붙여도 이만큼이 나와요. 고압펌프가 갈리면서 이 쇳가루가 바로 뒤에 있는 인젝터를 망가뜨린 거고, 이 인젝터에서 리턴되는 양으로 연료 탱크에 쇳가루가 또 고여 있는 상태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우리 연료 필터 자주 갈으라고 하고 나서 진짜 이런 작업 안 왔었는데. 연료 필터를 간다고 100% 쇳가루가 안 돈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연료 필터를 안 가는 차보다는 가는 차가 덜 망가지긴 하는데, 쇳가루는 여름에 진짜 많이 망가지거든요. 날이 좀 따뜻해지니까 연료의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유난성이 떨어지고, 떨어지는 유난성에 못 견디고 고압펌프 안에 있는 캠이 닳아서 망가진 것 같아요. 안 좋은 소식을 차주분께 전달을 해야겠군. 하나 둘 셋.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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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 색깔이 들었대? 어. 아 이거 내가 해야지. 다
다들 바빠서. 준환이 안 바쁜 거였어? 아, 좀 세척해야 돼. 그러니까. 예. 나 네가 바쁜 줄 알고 지금 내가 하는 건데. 아. 갑자기 한가한 척하고 연장은 정리하고 있으니까 내가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거 뭐야? 씨, 이거 다 묶어놨었네 이거. 이게 뭐요? 이거 바꿔야겠는데? 이게 고정이 안 되니까 얘를 이렇게 묶어놓은 건데. 뭐 내가 하고 있는데 왜? 불쌍해 보여? 안에 있는 거 같은 시름 소리가 들려. 이런 거? 어이구, 얘는 물이 좀 들어갔네? 인젝터는 뺐다 낀 것 같은데 얘만 안 뺄 것 같네? 잡아볼까? 일단은 얘는 고압펌프가 고장이 나서 인젝터로 바로 다이렉트로 쇳가루가 들어가니까 인젝터로 고장 낸 거고, 이번에 작업은 리빌트를 할 예정이에요. 지난번까지 제가 얘는 웬만하면 신품을 쓰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항상 이 예후가 안 좋아가지고 신품을 쓰라고 하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촬영이 오래되고 교환해야 되는 부품들이 내구성이 좀 더 좋아지거나 하면 수리가 어느 정도 가능해지고 품질이 보증이 되는 상황이 돼요. 지금은 이제 거의 리턴 값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게 리빌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안에 컨트롤 밸브를 새 걸로 다 교환하고서 리페어를 할 거예요.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얘는 한번 여기서 쇳가루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그냥 여기 쇳가루가 그냥 번쩍번쩍하네. 깨끗하게 닦아서 이거 보면 이거 움직여. 그 안에 엄청나지. 이거 엄청난데? 쇳가루? 덩어리도. 내가 예전에 이 쇳가루 들은 차를 작업을 기껏 다 하고 고압펌프 바꿔놓고 인젝터 새 거를 끼고 일주일에 차가 또 퍼진 거야. 이상하다. 쇳가루가 또 있네? 그러고서 인젝터를 다시 한번 교환했어. 일주일에 또 퍼지네? 와, 씨, 이제 적자가 됐잖아. 나중에 보니까 이 안에서 쇳가루가 우르르 하고 쏟아지네. 와, 지금도 또 넣었어. 그때는 몰랐지. 이거를 잘 닦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 얘는 이제 바꿔야 돼요. 컨트롤 밸브는 바꾸고 요 압력 센서도 바꿔요. 우와, 이거 봐. 와, 이거 쏘니까 응가루가 나와. 응가루가 계속 나와. 이 쇳가루가 인젝터에 그 예민한 데에 들어갔으니 컨트롤 밸브들이 다 박살나지 뭐. 멀쩡할 리가 있나.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고압펌프를 뗄 수 있을까? 내일 계약하는 것도. 아니, 내가 할 거야. 지 하랄까 봐 내일 예약하지. 내가 하자, 내가 한다 그러면 해보세요 라고 할 거지. 씨, 배터리가 다 조루야, 이 미러키 거는. 저래서 내가 미러키 거 쓰다가 마른 거야. 그게 사이트에 없더라고요. 없어. 국내에서는 안 팔아. 나는 국내에서 안 파는 것들 잘 찾아내거든. 아이씨, 이거 진짜. 그렇게 오래 안 된 거 같은데도 새카매. 이쪽은 공기가 흡입하는 곳. 이쪽은 EGR, 여기 EGR이 만나서 나가는 곳. EGR에서는 흑연이 나오고 인터쿨러에서 나오는 오일과 합쳐져서 반죽이 돼서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거. 왜? 네? 왜? 아, 이거 작업해주게? 흙기만 뜯으면 되는데. 아, 네가 하세요. 그 느낌이 그러지 않았어? 아, 그럼
사장님 하세요. 이게 왜 이렇게 안 찢겨지냐? 팔뚝이 단자가 왜 이러는 거야? 얘 나한테 왜 이래? 어? 네가 해볼래? 짜자잔. 아씨. 민준아 솔직히 그 상황에서는 조금 좀 망설이는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어? 하고 다시 넣고서 좀 이따가 어우 안 빠지는데요. 귓속말로 빼놨어요. 근데 이거 왜 안 꽂아놨지 이거? 얘도 안 채워져 있네 이거? 근데 나중에 이거 채워야겠다. 네. 이거 내가 안 불렀거든? 이게 흔들리니까 여기가 더 많이 샜나 보다. 누가 안 채웠을까? 귀찮아서? 이거 보고 누가 댓글 달았더라고. 차주 그 본네트에 칠 따위는 생각지도 않고 지들 작업 편의성만 생각한다고. 이거 칠 안 까지는데. 세상 불편한 사람 많아. 자, 끼를 제가 드러내려고 했지만 교육시키기 위해서 민준이가 나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떼고 나면 여기에 보시면 요게 고압 펌프예요. 요게 아까 IMV 밸브를 확인한 게 요 놈이고 요걸 탈거해서 위에 대가리라고 하면 말이 이상한가? 이 대가리를 한번 따면 어디가 손상이 됐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일단은 고압 펌프를 탈거해 볼게요. 누가 갈구는 사람 있냐? 네? 없어? 네. 이 부장님이 갈구거나 하진 않아? 네. 아, 그래? 의외네. 내년쯤 되면 차를 직접 고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야? 특집편을 한번 만들어야겠다. 전대리의 오일 교환. 영상을 그렇게 찍었는데 5일 정도는 가를 수 있어야지. 본인 차 오일을 교환할 때 직접 가는 거. 괜찮을 것 같지? 기름값이 올라서 차가 안 막히는데 문제는 기름값이 오르니까 차가 줄었어. 차가 안 들어와서 돈을 못 벌어서 기름 넣을 돈이 없어. 차를 안 타고 다니는 사람의 불과 내가 되는 거지. 테슬라 타면 돼. 뭐가 잘 마음에 안 들어? 진짜 많은 경우가 우리가 작업하면서 볼트를 풀어. 볼트를 막 풀어다가 볼트가 점점 뒤로 밀려나면서 여기 찡겨. 어, 좋댔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 맞지? 진짜 그런 경우 많아. 우리 깔깔이질 하다 보면 이게 막 분노의 깔깔이질 하다가 보면 얘가 뒤로 밀려나는데 벽에 딱 가버린 거야. 이렇게 찡겨버렸어. 왜 안 돌지? 해서 보면 찡겼어. 아유, 왜 이렇게 차가 높냐? 이게 키가 작은 거냐? 차가 높은 거냐? 차도 키가 작은, 키가 작은. 그 얘기를 꼭 해줬어야 돼? 아우씨. 풀렸어. 됐어. 근데 왜 카본을 어디서 묻은 거야? 뭐 했는데 여기 카본이 묻은 거야? 이거 왜 안에 들어가는 게 없지? 이거 안에 거 없어. 원래. 맞아.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내가 너무 오래 안 했어. 저도 같이 안 해가지고. 너나 나. 다 빠진 거 맞는데? 다 빠졌다. 아이고 힘들다. 응? 저기서 한번 대가리 한번 열어보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펌프. 응? 이게 펌프야. 고압 펌프 이거야. 여기에 젤을 오르락 내리락 거리게 하는 로라. 로라 어디 갔어? 아이씨. 로라 다 나갔네. 여기 로라. 이게 쇠기 때문에 진짜 쇠가루가 나오는 거야. 진짜 쇠가루. 얘 자석에 붙거든. 그래서 얘가 이 안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회전해야 되는 게 어느 순간 한번 회전이 멈추면 갈리고 회전이 멈추면 갈리고. 이 샤프트가 이게 다 먹었어요. 이게. 이렇게 타고서 돌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결국은 윤활이 부족한 거예요. 윤활. 제일 많은 케이스는 일단은 저질 기름. 기름이 안 좋은 거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소비자가 그거를 알 수는 없는 거고 한여름에 특히 고압 펌프의 고장이 진짜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소비자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내자. 6시 넘었는데. 부장님 언제까지 가시게요? 9시까지. 아, 네. 우리는 9시까지 그러면 야근 할 수는 없고 술이나 먹고 기다려줄까? 2시간 반이면 시동 걸고 올 거야 아마. 우리 이 팀장이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승진. 사실상 오야붕. 오야지? 4시간 하자. 4시간 하자. 4시간 해보. 갑시다. 밥 먹으러 가자.